회사 잠깐 친구 제이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바이러스 두 번째 우리가 읽고 있었죠? 어디였지 우리가? 아 이쪽이었죠? 이쪽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더 읽겠습니다. 알죠? 네, 옛날에는 이쪽 읽었어요. 옛날에는 이쪽 읽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이거 읽어주겠습니다. 기다려요. 그래. 하지만 절대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윤세아는 여자애들에게 바이올린을 보여주었다. 아, 정말 멋지다. 정말 내가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야? 한번 해봐, 응? 윤세아가 바이올린을 가져오는 없어요. 아, 이쪽이죠. 아니면 여자애는 벌떼같이 윤사에게 몰려든다. 여자애는 유치하니까. 윤사는 따끔하게 말했다. 만지지 말라니까. 사실 나도 윤사의 바이올린이 궁금하기는 했다. 현우도 주환이도 궁금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남자애들은 바이올린을 보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유치한 걸 싫어하니까. 현우가 여자애들 기억되는 사이, 야! 조한이가 현우의 유의한 카드 가지고 도망쳤다. 우리 복도로 나간 조한이를 잡으러 뛰어다녔다. 우리는 조한이를 눕히고 올려뒀다. 아우! 인디언 소리를 내면서 신나게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인디언 소리를 지르던 우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조용해졌다. 윤세아는 제법이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벌려다. 특히 윤세아야 친한 선지연은 진짜 벌려다. 현지연은 매일매일 머리를 따 곰돌이핀을 입고는 유치한 여자이다. 현우는 선지연이 따은 머리를 잡아당겼다. 나도 했다. 선지연은 따은 머리가 풀렸다. 하하하! 재밌었다. 나는 한 번 더 선지연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선지연의 곰돌이 머리핀이 떨어졌다. 선지연은 울었다. 그런데 윤세아가 선생님께 일로 바쳤다. 선생님, 남자애들이 지연이 머리 다 잡아당겼어요. 누가 그랬어? 신유하고 오금상이요. 우리는 선생님께 불려 나갔다. 선생님은 화가 나서 무섭게 돌변했다. 우리 교실 앞에 손 들고 버리셨다. 윤세아, 두고 보자. 우리는 윤세아에게 복수하기로 했다. 야구시장. 윤세아는 현지션 뒤를 따라갔다. 난 윤세아의 바이올린을 빼앗아 도망쳤다. 안 돼! 이거 내놔! 내가 진짜 아끼는 거란 말이야! 윤세아가 소리를 지르며 우리들을 쫓아왔다. 우린 깨르르 웃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윤사의 모습이 생뚱이었다. 윤사는 내 뒤를 겨우 따라와 바울님을 잡았다. 나는 바울님 뒤에서 꺼내 이리저리 움직였다. 윤사는 내 손이 움직인 대로 이리저리 내 주위를 뛰었다. 재미있었다. 하하하하! 현우야 받아! 나는 바울님을 현우에게 던졌다. 그러나 너무 세게 던지고 받았다. 휙! 바이올린은 원을 그리며 저만큼 날아갔다. 하필이면 보도블럭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바이올린은 그대로 깨지고 말했다. 우린 웃음이 뚝 그쳤다. 윤사가 다가와 깨진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윤사는 아무 말도 없이 저벅저벅 걸어갔다. 깨진 바이올린을 들고서 난
잠이 오지 않았다. 원재 아버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늘 자꾸 말했다. 그래서 원재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자꾸 깨진 바위를 들고 가던 윤세아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아침이 밝아 아침밥을 먹는 둥하고 학교를 향했다. 정말 이제 학교가 가기 싫었다. 난 교문 앞에서 서성였다. 자꾸 깨진 바이올린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되돌아갔다. 춘선이 향해서. 근데 춘선이 되돌아오더니 그래도 학교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학교로 갔다. 교문 앞에 서성이 들어가니까 체육수강 중인 우리 반 아이들이 보였다. 이렇게 학교와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집에 돌아간 시간이 되었다. 결국 결석을 하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아줌마 한 분이 학교로 들어섰다. 새하 아줌마다. 아줌마는 급식을 도와주러 학교 오긴 했지. 때문에 우리 반 모두가 오늘 잘 알고 싶다. 가슴이 쿵쾅쿵쾅. 새 아줌마는 왜 학교 온 걸까? 난 저만치 새 아줌마를 따라 보았다. 새 아줌마는 교실로 갔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다제 뉘착이에요. 제가 꼭 변산을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따끔하게 주인을 주어서 다신 그런 일 없도록 나는 교실 밖으로 숨어서 선생님과 새 아줌마의 얘기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막 나와버렸다. 코도 막 훌쩍거렸다. 난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아 뛰어쳐 나왔다. 금성아! 선생님이 내가 있는 걸 알아챘다. 난 그대로 달려 복도를 벗어나고 온종일 벗어가고 학교에 벗어났다. 난 그제야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강아지네. 우리 선생님은 어른들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새 아줌마한테 사과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마음이 아팠다. 여자애들처럼 마음이 아팠다. 유치하게.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쫄래 걸어왔다. 그러더니 내 옆에서 앉았다. 이상한 일이다. 난 울음을 그쳤다. 그렇게 강아지가 나타나더니 마술 같았다. 마술사들은 비둘기도 만들어내고 눈도 풀어주는 것까지 나는 강아지의 쓰다듬어 주었다. 강아지는 짖지도 않았다. 정말 신기했다. 나는 강아지를 안고서 운지와 집으로 갔다. 충주에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윤세아! 윤세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난 윤세아 집에서 앞에 기다렸다. 강아지도 함께 기다렸다.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난 윤세아를 기다리던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이구야! 다이구가 짖었다. 다이구도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보다. 그냥 갈까? 멍멍! 분명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래, 아무래도 오늘 사과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 달고요? 그때 바로 윤세아가 나타났다. 이름이 뭐라고? 윤세아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엄마, 새 바이올린을 사오나 보다. 나는 윤세아 엄마를 보고 머리를 긁적긁적 걸었다. 어른들을 보면 똑 부러지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먼저 아버지가 그랬는데, 게다가 아줌마는 내가 고아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어른들이 고아를 별로 안 좋아한다. 윤세아는 엄마한테 귓수말을 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먼저 들어갔다. 윤세아가 먼저 물었다. 나한테 미안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다음부턴 안 그럴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 걸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 나를 괴롭히면 날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선생님은 정말 모르는 게 없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멍멍! 다구가 그렇다고 대답해 버렸다. 새하는 내 강아지를 안았다. 이름이 다이구라고? 너무 유치하지 않니? 진짜 촌스럽다. 하하하하. 내가 다른 이름을 지어줄게. 멍멍! 다이구는 좋아했다. 세바스찬 어때? 세바스찬. 새하는 다이구에게 자꾸 세바스찬이라고 불렸다. 이리 내놔! 난 다이구를 뺏어 안았다. 그러고는 새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갈게! 나는 다이구를 안고 돌아섰다. 새하가 인사했다. 잘 가, 세바스찬! 나는 골목에 돌아 나왔다. 오늘은 이만큼만 이길게요. 오늘 이만큼만 이길게요. 네. 오늘은 외계인 바이러스라는 책을, 두 번째로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